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왜 불로 연단한 금을 꼭 사야만 하냐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익히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좀 길지만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니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00여 년 전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일곱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위치에 차지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보내신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은 더욱 나아가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위하여 주시는 매우 강력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한마디의 칭찬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책망의 기별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의 표현도 너무나 혹독할 정도입니다. 내가 내 신앙의 행위를 알겠는데 너는 곤고해,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거기다가 발가벗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보다도 혹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최악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신앙의 열이 식다 못해 미지근하여, 뜨뜻 미지근하여 예수님을 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내칠 지경이라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인데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기별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여러분이 보면서,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처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처방이자 이건 명령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최악의 영적 상태를 연출하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시는 이 처방명령 뭐죠? 다섯 가지.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먼저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우리 발가벗은 옷을 몸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한약을 사서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열심, 미지근한 신앙에 열을 좀 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처방 명령에서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주신 처방입니다.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주신 이 처방 명령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처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첫째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꼭 사야만 하는 우리 영적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꼭 사야 하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셋째, 어떻게 그러면 꼭 사야만 하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별을 우리는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먼저 여러분 앞에 던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뭐지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 요소지요? 두 가지. 뭐지요? 예. 에베소 2장 8절에 그 답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 우리 구원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다음 뭐죠?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영광, 내 지식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지요? 뭐지요? 네,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거 가장 큰 은혜예요. 죄인을 값없이 십자가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뭘로 줘요? 선물로 줘, 선물로 줘.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를 이유 없이 거저 받기만 하는 선물로 주는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딱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눈만 뜨면 만나는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 축복을 만끽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수단이야. 통로예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믿음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 믿음 생활을 들어가 보면 우리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오랜 세월 믿어왔지만 내가 기대만큼 내 자녀의 타고난 못된 품성이 별로 변화된 것 같지도 않아요. 수십 년 믿었는데 기대만큼 성화의 열매도 내 삶에서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화내던 그 품성이 요즘도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친구간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못 참고 낸다. 이건 지금 뭔가 믿음이 잘못된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정말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믿음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출입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기의 믿음이 어디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유튜브를 통해 그저 이교별 저교별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해요. No!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냐. 여러해 믿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이론화되었어요. 관념화되었어요. 형식화되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 믿음,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형식적 믿음은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믿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형식적 믿음입니다. 이 형식적 믿음에 빠져있는 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이 침체와 정체에 빠져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신앙의 딜레마에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삶에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일상의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니 기쁨이 없지요.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사실 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뜨겁게 경험하는 게 이게 산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늘 루틴하게 밤낮 그 모양 아니에요. 신앙은 엑사이팅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의 겨자씨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설교를 했어. 아, 이 설교를 든 어른들은 다 대부분 뭐라 그래요? 형식적인 교인들? 아, 그렇다는 말이지. 뭐가 옮겨져? 또 어떤 성도들은
머리로 나아라. 믿어. 그렇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이게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어린아이 5학년 아이가 이 설교를 감명 깊게 듣고요. 집에 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갖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고 하면 옮겨진대지요. 저는 하나님의 오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뒷산 있는데요. 여름이면 비사태 날까 봐, 겨울이면 눈사태 날까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집 뒷산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전화를 들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겨자씨 믿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 오늘 목사님께 설교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해도 산이 옮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와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뒷산 있는데요, 여름이면 비사태 날까 봐, 겨울이면 눈사태 날까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뒷산 좀 옮겨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설교를 했지만 목사님의 믿음으로도 옮겨져 안 옮겨져? 안 옮겨지니까 얘야 그건 믿지 마라. 그건 그렇다는 얘기지. 안 옮겨져.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기다려봐라. 옮겨질 거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저 이런저런 얘기하다 전화를 끊었는데 이 설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딱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날마다 이 아이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 또 전화로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뭘 기뻐해? 목사님, 제가 오늘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요. 우리 집 뒷산이 옮겨져서요. 뭐라고? 넌 내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니? 정신 좀 차리고 말해봐라.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옮겨줘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됐는데? 오늘이요 건설업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우리 집 뒷산을 다 파가지고 저 아랫마을 논에 갖다 다 메운대요. 하나님이 우리 집 뒷산을 아랫마을 논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아멘들 하세요. 아멘들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막난 맥없이 그냥 규칙에 따라 하듯이 왔다 갔다 돌쪽이처럼. 이게 라우디게 교회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런 시대가. 태평하고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만연하고 스마트폰 붙들고 하루 즐기는 세상. 이거 다 우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상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이 축복을 만끽하며 사는 게 신앙 아닙니까? 전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전 은퇴 후에 하나님과 제가 걷는 새로운 제 인생의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주 엑사이팅한 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침체와 정체로 몰아드는 죽은 신앙이냐, 이거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믿음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믿음의 종류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속하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침체와 정체로 이끌어가는 형식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속하는가 한번 안 속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형식적 믿음을 사도 야고보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
마귀를 여기다 등장시키면서 사도 지금 야곱은 뭐라 그래요? 이 형식적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면서 귀신 마귀도 믿고 떤다. 자, 마귀, 사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챔피언이야, 1등이야.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단과 교로도 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구원하고 축복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안 하지요. 그럼 머리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야고보 2장 여기 뭐라고 읽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아하, 여기 야고보 사도가 이 사탄의 믿음을 갖다 마귀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게 마귀의 믿음이다? 여기 보세요. 헐벗고 굶주린 자가 내 옆에 있어. 있어. 안 됐구나. 이런 측은짐신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없는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받은 내가 이 복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를 드나들면 형식적인 신앙인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남을 돕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여러분의 머리통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저 지식적 믿음만 꽉 여기 차가지고 몸과 팔은 안 움직이는 기형아,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믿다가 보니까 듣고 은혜받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삶에 적용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이론적인 신앙이 되었어. 이 형식적 신앙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영감의 기별 실물 교훈 408쪽에 말하는 미련한 다소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실물교훈 408쪽 제가 읽죠.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게 이게 형식적 교훈입니다. 잘 보세요.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네, 여러분, 형식적인 교인들, 이 미련한 처녀는 진리를 존중히 여긴 사람들이야. 진리를 옹호해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요? 매혹당했다,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거 주목하세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원칙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뭐요? 순간적이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기별을 듣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아,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면 내가 이제 끝내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이 혹 일어났으면
이걸 이제 삶에 적용 실천해야 돼요. 안 하고 또 다음 주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오면 여러분은 더 굳어버리는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그다음 봐요.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하면서도 내가 형식적인 신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만 대다수입니다. 여기 증언복음 3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적 경건의 모양은 아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입니까? 오직 산 믿음만이 환난 날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행위가 중심이 된 자중심적 뭐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 덫에 걸린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정말 이 덫에 걸려 헤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 중에 이런 특별한 무리를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요. 봅시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못 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격을 안 받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산상보훈 설교를 듣던 산상에서 하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이요. 왜? 이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너희 의가 누구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뭐 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들은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알고 있었거든.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의를 경험하기 전에 갖고 있던 의,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의 의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했어요. 몇 가지? 613가지로 세분화한 이 613가지 세분화된 모든 것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나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켜졌다고 인정되면 그 받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이야, 열 개도 힘든데 십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한 걸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이뤄낸 의, 이게 바리새인의 의야.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의 의, 613가지 세분화된 걸 노력해서 결심해서 다 지킨 이 의보다 더 뭐요? 더 뭐요?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 충격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누가 한번 이 정답 좀 한번 주시면 참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의 그럼 의의 문제점이 뭘까요? 뭘까요? 613가지로 세분화된 그 율법을 자기의 반복된 결심과 노력으로 이로써 이게 바리새인의 의야. 이 바리새인의 의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이룬 613가지의 이 모든 걸 다 이룬 바리새인의 의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의 의의가 없어요. 나의 노력, 결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이렇게 반복하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 자기 노력에 대한 자기 결심에 대한 신뢰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 여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여기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자, 누가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요? 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 세리들처럼 나는 살지도 않고 나는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십일조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의 의와 내 의는 다릅니다. 자기가 이뤄낸 의에 대한 자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방한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또 결심하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겠지, 변화되겠지, 성화되겠지. 이렇게 자기의 반복된 결심이나 노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1만 번 죽었다 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 의의를 이루기에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한 번의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순종의 삶을 살고 의의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그 의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자, 영감의 기별, 가려 뽑은 기별 1권 314쪽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한 습관이 있다. 이건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저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예, 알아요 제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와 수백 번의 성경 통독, 헌금이나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알아주는 아무개, 정말 11조 많이 내고 건축헌금도 잘 내고 감사헌금도 시시때때로 내고, 아, 율법주의자의 이 철저한 신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부러워요. 칭찬할 만해요. 근데 보세요. 안식일 준수 등 자신의 형식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껴. 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반복된 결심을 통해서 이만큼 내가 됐구나. 이거예요. 자기 신뢰예요. 자기가 반복하여 결심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신앙,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반대로 1만 번 죽었다 깨도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의의, 난 그것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걸 벗어 던지는 순간 나는 벌거숭이야. 이겁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난 곤고한 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정죄함이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기뻐하며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그러나 비록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는 형식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이 신앙의 덫에 걸려있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처방,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을 사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걸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삼믿음. 볼까요? 여기 영감의 기별 실물 교훈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4권 55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불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조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다시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이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가 결핍돼 있어요? 사랑이요. 여러분, 그러면 형식주의 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은 언제나 중심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납니다. 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 그 신앙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뭐예요? 내 노력, 내 결심, 이겁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인 산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나로 하여금 산 믿음, 뜨거운 믿음을 만들어내. 율법주의자가 살아가는 신앙과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 이것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다 같이 그럼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는 무엇뿐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밀접한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뜨거운 열이나 펄펄 솟아오르는 산 믿음이 돼요. 돼요.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 답이 나왔죠? 나왔죠?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을까요? 왜요? 왜요? 한마디로 왜요? 왜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을 사라 그랬을까요? 왜요? 없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산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사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뭐하다 그래요? 뭐하다 그래? 미지근하대. 미지근하대.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의 미지근함이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뭐예요? 신앙에 미지근하다, 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이 형식적 신앙은 절대 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 진리 횃불 교회는 좀 다름지요? 다 시들어져 있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초대교를 한번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 자신이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운 열을 이 세상에 열을 가해주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옆에가 있으면 우리 이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저 사람 뜨겁구나, 저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식적 신앙에 지금 빠져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다 같이 그다음 뭐요? 지금 발가벗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영광의 두루마리가 걷어졌죠. 아담 하와에게서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아담 하와가 스스로 이걸 가리려고 뭘로 엮었어요? 무화과 나무 피로.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노력으로 내 죄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노력하는 자기 노력을 신뢰하는 거. 이거 율법주의자. 이게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뭐예요? 양을 잡아 가지고 예수의 생애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고 이걸 붙들어야 여러분의 죄의 흠이 감춰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래서 여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벌거벗은 수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젠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인 산 믿음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디? 어떻게 해요? 이거 봐. 뭐예요? 어떻게 써요? 성경 좀 똑바로 보세요. 성경은 깊이 깊이 묵상을 해야 성령께서 말할 때 답이 와요. 저도 누구한테 지금 배운 거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전한 기별 다 그렇게 깨우든 받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깊이 보면 답이 다 나와. 예? 어떻게요? 자, 내가 너를 곤하노니 다 같이 내게서. 이거 누가 하실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라?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형식적 믿음, 율법주의 믿음, 이 모든 믿음 대신에 이 산 믿음,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께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실감 못하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리를 너무 강조하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적 기별 저도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런 거에 너무 우린 치우쳐 있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사명에. 그러나 이것보다 여러분의 개인신앙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은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께 여러분 얼마나 가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형식적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율법주의 신앙의 터치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는 뒷전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정말 눈 뜨면 오늘 나와 함께 사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워합니까? 찾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전 아침에 매일 새벽에 주님 정말 하루도 걸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주님과 만나서 저는 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한 시간 기도 중에 20분은 제가 꼭 저를 철저히 내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굴복하여 드리는 기도부터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잠자리에 들 때 제가 꼭 빼놓지 않은 기도가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다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온 오늘 이 가운데서도 제가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은 많은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정쾌하시고 그 다음에 꼭 빼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오늘 저를 덮어서 이 잠자리에 들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내가 예수님과 이 밀접한 기도 시간을 할게요. 여러분, 저 옛날에 그렇게 제게 들어오는 어떤 축복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입니다. 자원해서 됩니다. 저희 부부가 네팔의 고아를 20명 맡아서 매월 돕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다 주셔요. 저 이러던 사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걸 기쁨으로 감사로 살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달려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이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급격히 변화됩니다. 경쟁자도 없어집니다. 저 경쟁자도 있었어요. 누가 나보다 잘되면 은근히 속으로 시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은근히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형식주의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제가 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요. 저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더 높이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의 반복된 결심과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밀려들으면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산 믿음 주께로 가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만나십시오. 새벽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터로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삶 전체 기도라. 우리 참 믿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밀접한 이런 교제 속에 늘 주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필요라는 산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살아 그랬어요. 거래요. 살아. 거래요. 그러면 산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우린 뭘 지불해야 합니까? 뭘 지불해야 합니까? 뭐예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자기가 중심이 된 이 헛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비워진 내 가슴을 불로 연단한 금 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뜨겁게 해주겠다는 이 주의 약속. 여러분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제부터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펄펄 끌어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